안녕하세요. 이상욱 세무사입니다. 본업은 세무사고요. 세무 대리인이라고도 하죠. 네네, 네, 맞죠. 세무 대리인. 말 그대로 대리인이잖아요. 네네. 고객분들 입장에서 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이제 부터는 법인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법인에 좀 특화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네. 세금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개인 사업자 세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세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네.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한지, 네. 뭐가 유리한지. 최근에 이제 그 한 5년 사이에 부동산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또 부동산에 관심도 많이 뜨거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을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떠세요? 부동산 법인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네. 많이 놀라셨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네네.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 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는데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올랐을 때 네. 세금을 비교하면 네. 부동산 법인이 굉장히 많은 전세를 가져오는 방법이죠. 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게 부동산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네.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네.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무조건 이익이죠.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이죠. 지금은 네.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고 네네네. 그리고 많이 이제 오른 금액이 반납 거의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네네.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제조업이나 법인해서 돈을 모시는 분들은 네. 세금 차이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구체적으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책의 처음 부분에 이제 네. 세금이 정말 무섭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얼마나 네. 무서운 건가요 지금? 세금이 이제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세무사님께 맡기면 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쵸. 줄일 수는 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신고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 네. 또 하나는 연체이자가 있어요. 네.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이 네. 실제 세금의 40%예요. 많이 나오는 경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연체 이자가 1년에 연리로 한 10% 정도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정도 세금을 네.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네.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 네. 그러면 신고 기간이 끝나는 순간 40%인 2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에 1년에 연체 이자가 10%니까 네네. 5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네네. 그러면 1년에 10%니까 5년이 지나면 그건 50%의 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세금과 네. 신고 잘못해서 발생하는 20%와 네. 납부 잘못해서 나오는 50%. 네. 그건 두 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서 했어요. 네. 근데 세무사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이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그 가산세 부분은 그 세무사가 뭐 책임져주고 이러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세무사가 맡겼을 때 잘못 신고하면은 그렇죠. 그 가산세 부분을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네. 자신이 그냥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보험도 들고 있고요. 배상 책임 보험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네네. 팔기 전에는 상담을 네.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세무사가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팔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너 때문이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판매하기 전에는 상담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판매하고 난 뒤에 네. 세금 계산을 보통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세무사마다 좀 어떻게 적용시키는 법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판단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모든 세무사 똑같이 나오나요? 정상적이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르게 되는 경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잘못 건가요? 잘못 계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의 세무사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잘못 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A 세무사와 B 세무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네. 한쪽은 안 나온다. 네. 한쪽은 1억 원이 나온다. 네네. 그럼 1억 원 나오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그러냐.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세무 뭐 테크 관련해서 스타트업들 나오면서 예, 예, 이제 예. 뭐 간편 대리 신고라든지 네. 뭐 환급액 조액 이걸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반응이. 네. 근데 이 AI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그걸 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정확도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정확도가 거의 없다. 없다? 어떤 네. 틀렸다는 느낌인가요?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보면은 이제 자기 네. 자신의 뭔가 주민등록 이런 거 뭐 등록을 하면은 네. 거기서 환급세액이 예. 얼마가 됐고 예. 거기서 자신들이 수수료 얼마 떼고 예. 얼마 전에 입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고서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본인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네. 많은 업체들에서 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네. 네. 그 의뢰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도 있었죠. 때문에 문제가 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급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납부한 금액 하에서 나오는 게 환급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안 되는 계속 오고 있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뭔가 AI 알고리즘에 의한 건 아직은 그렇게 좀 신뢰할 수는 없다. 본인이 네. 의뢰를 네. 그 업체에 네. 내 신고 내역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네, 네. 환급 금액은 뭐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세금이 네.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침체가 되면은 네. 분명히 또 세금을 좀 완화하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도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금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부에서 네. 이렇게 쓸 금액이 많으니까 네. 예, 거둔는 세금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금액이 많아지는데 네. 그 정부에서 사용할 금액을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렇죠. 예산의 증가 네. 규모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근 한 2년간 네네. 예산이 100조 정도가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그 3년 동안은 네. 또 100조가 올랐다고요. 5년간 200조라는 200조. 네. 예산이 올랐는데 그쵸? 그 속도를 보셔야 돼요. 처음엔 3년간 100조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간 100조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1년은 1년간 100조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속도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는 네.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국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앞으로 돈 지출액이 점점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국민 세금으로 거두는 거니까 맞습니다. 점점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소득세와 이 재산세 보통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소득은 올해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네네. 재산세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네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소득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산은 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네. 세금은 늘어나는 네. 거죠. 지금 뭐 올해도 정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부과가 네. 될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지금 올라와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자산 가치는 줄어들었는데 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세금이 더 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세금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안 그렇거든요. 네네. 내가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네네. 줄어들면 작게 내는 게 소득세거든요. 네네. 근데 재산세는 그렇지가 않다. 근데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럼,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진짜 네.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예. 이 공시지가와 실제 실거래가라고 할까요? 예. 이 시가 좀 시세죠. 시세. 시세가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은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그럼 이제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제기를 예 지금 굉장히 이제 그거 이제 조세 저항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실제 시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그쵸, 예. 공시지가가 따라 올라간 네네.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떨어졌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그쵸.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네. 계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아마 조세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구제받을 수 있는 일단 법적인 수단은 없는 건가요? 세법적으로는 네. 올해 6월달 기준으로 그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6월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시지가가 처음에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네.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네. 그냥 그 시점에 시세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사실 세금이라는 게 진짜 네. 뭐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숫자다 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은데 네. 뭐 절세를 하려고 해도 일단 뭘 알아야 절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 찾고 이러는 건데 네. 뭘 알아야지 절세를 하지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시면은 네. 어떻게 들리세요? 두 가지 네. 의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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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아야 절세를 하느냐 이런 네. 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절세를 할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쵸, 그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네. 무엇부터 알아야 절세를 할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한 문장에서 네. 다르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절세를 나는 못한다는 의미와 네. 어떤 것부터 해야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물음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하나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무엇부터 알아야 네.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절세를 하고자 하는 네.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는 소득세를 절세를 네. 하고 싶다. 네. 그럼 소득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개인이 그거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책을 보든 네. 다른 뭐 세법에 대한 책을 보든 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네. 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가야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구상으로 봐서 네. 이제 절세를 준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관심이 네. 있어야 되고요.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네. 나 혼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나 네. 조세 전문가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납세자들이 혼자 얘기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혼자 해보려면 해봐도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찾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가산세 아까 보셨잖아요. 네네. 내가 해서 네. 잘 처리되면 물론 좋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잘못 신고했다면 아까처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금은 네. 아파트를 팔았을 땐 돈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5년 뒤에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5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 세금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찾는 노력보다 절세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하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을 찾는 노력보다 네네. 세금 절세가 중요하다는 건 네.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네네.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찾기 전에 네네. 먼저 네.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찾아라.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게 네. 이제 로또 복권에 네. 100억짜리를 당첨을 했는데 네.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세금은 소득세가 한 33억 정도 나와요. 33%? 네, 네 33%. 다 거의 33%예요. 네, 네. 그래서 33억으로 계산을 하면 67억 남잖아요. 네네. 그 67억 남으면 우리 작가님은 뭐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부동산 사지 않을까요? 아, 부동산 사시잖아요. 네. 취득세가 또 나와요. 네, 그쵸. 그게 한 4.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3% 세금 내고 4.6% 세금을 내면 네. 부동산을 얼마를 살 수 있냐면 그건 60억짜리로 네. 사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망을 언젠가는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사망했을 때 상속세가 네. 또 나온다고요. 그게 한 50% 정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을 받는 사람도 취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로또 복권을 당첨됐을 땐 좋았는데 네. 이게 돈을 번 거잖아요. 네, 네. 준비를 하고 벌었으면 네. 얼마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네, 네, 네. 내가 부동산을 사서 10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 네, 네. 그러면 그 벌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네, 네.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로또 복권을 당첨됐을 때 네. 그 발생할 수 있는 33% 세금은 네. 누가 당첨되든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또 복권을 찾으러 갈 때 네. 누가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네. 상속세하고 한 번 더 나오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제 로또 당첨됐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당첨됐는데 네. 뭐 내가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 이게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 그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네. 절세는 네. 내가 죽었을 때 내 네. 재산을 가지고 가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동업을 하시더라도 네네.
형제하고 동업을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돈을 벌었다. 네. 그러면 그 돈이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까운지 아깝지 않는지 판단을 먼저 하시고 아깝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네. 없어요. 세금은 줄어요. 세금은 주는데 돈은 없잖아요. 50억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네. 100억짜리가. 네네. 그러면 내가 안 가고 네. 우리 아들이 찾으러 갔다. 네네. 그러면 상속세하고 취득세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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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돈을 벌기 전에 네. 설계를 잘했다 그러면 네네. 그건 뭐 한 50억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번다는 의미가 없다면 네. 세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해봤는데 세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기 전에 네. 나는 이걸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 돈을 벌 것 같아. 네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 돈을 버는 거와 우리 배우자 이름으로 버는 거와 네네. 자녀 이름으로 버는 것 중에서 네. 누구 이름으로 버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줄여놓은 상태에서 돈을 버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 우리가 이제 로또 당첨자들 가끔 보면은 뭐 미담처럼 나오는 게 네. 뭐 로또 당첨되기 전에 야 네. 내가 당첨되면 너 친구한테 너 1억씩 줄게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실제로 당첨돼서 나눠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1억을 줬을 때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1억을 입금해 줬나 보다 이건 네. 건데 네. 이게 세법적으로 가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금 아까 가산세. 가산세를 물게 네. 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그 이게 1억을 사실 줬지만 세금 떼고 하면은 네. 1억을 준 게 아닌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이게 추적이 오는 건가요? 세무서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이 이제 그 돈으로 다른 뭐 세무서에서 포착할 수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죠. 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규제 지역에서 네.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네. 6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을 하면 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이걸 취득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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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로 네. 했던 얘기가 아, 뭐 자꾸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출을 좀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네. 세금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먹고 아, 세금 너무 무서워서 이제 투자 못 하겠다 이러니까 네. 아니 뭐 세금이 무서워서 뭐 투자 못 하냐. 네. 어차피 세금 번 돈에 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말들이 세무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예. 제가 봤을 때도 네. 세금은 네. 번 돈에서 네. 내는 게 원칙인 거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얼마만큼 버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벌었을 때 네네.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순서인 네.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안 벌었는데 뭐 그런 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그 이제 상속과 증여 요즘에 이제 뭐 고령화도 많이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는데 네. 이 상속과 증여 이거 좀 저도 사실 이 고민을 갖고 이제 은행 PB 분한테 상담 받긴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부담부증여도 같이 끼기 네. 시작하면은 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네. 그 세무사님의 말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세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상속과 증여 어떤 게 뭔가 세금 절약 측면에서는 더 나은 건가요?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 네. 세금은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개념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50억이 나오는데 네네. 이걸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네. 얼마를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세금이 50억이다. 그러면 이걸 20억을 내고 줄일 수 있다면 네네. 죽기 전에 움직이겠죠. 네네. 그게 이제 정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여를 하시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내 세금보다 줄 수 있다 그러면 네네. 하는 게 이제 정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는 것을 정여라고 하고 네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넘어가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하느냐 네. 정여가 유리하느냐 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하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네. 돌아가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정확하게 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을 때는 40억이 세금이지만 네네. 지금 그 재산 중에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툭 떼서 네네. 정여를 하시면 네.
세금을 10억 정도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온다. 정여를 하면 세금이 작게 나오지만 세금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줄이는 세금과 네. 지금 내는 세금을 비교를 하셔서 네.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이런 네. 상황이라면은 네. 그냥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은 또 맞춰봐야 되겠지만 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네. 재산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네. 상속으로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정여공제는 얼마 안 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아파트를 부모님이 네.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주면 네네.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에 대해서 정여세를 계산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상속으로 받으시면 네. 배우자가 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네. 아, 먼저 돌아가셨죠. 네네. 돌아가신 분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세금이 없어요. 네네. 그럼 굳이 정여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돌아가시고 그쵸. 받아도 세금은 전혀 없는데 네네. 굳이 살아계실 때 받아서 네. 세금을 몇 억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상속 정여 금액이 예, 크기 때문에 상속 정여 금액을 미리 예상을 해서 상속이 유리한지 네. 정여가 유리한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분 돌아가시고 네. 나머지 한 분이 남았는데 네. 이 그 나머지 한 분 재산이 아파트 네. 한 채 있는데 10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5억 공제가 들어가고 그쵸.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세금이랑 네. 지금 미리 정여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랑 네네.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부담부 정여로 해서 가져왔을 때 세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네.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 공제 금액 네. 공제 금액이 넘어가야 세금 계산이 되거든요. 네네네. 공제 금액 밑에 있다면 상속으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공제 금액 위에 있다 그러면 네. 위에 있는 금액 중에 일부를 정여를 먼저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공제는 그대로 확보를 하시고 네네. 공제 금액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미리 정여를 받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이제 부동산 뭐 투자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녀들이 이제 뭐 둘이나 셋이 네. 그 집을 한 채를 나눠 가진 거죠. 네. 그런 것들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세법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 돌아가신 상속 물건들이 네. 그분들이 왜 싸게 파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세법과 관련이 있는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상속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네. 발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재산 배분 문제라든지 네. 세금 문제라든지 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네. 그 문제점 중에 어떤 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세금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고 난 뒤에 네. 6개월 이내에 판매 계약이 되면 네네. 그 판매 가격하고 상속 취득 가격하고 같아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속세는 안 나왔을 네.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면 네네. 판매 금액이 상속세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세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였는데 네. 그걸 받아서 네. 6개월 이내에 팔아버리면 네. 상속세도 없고 네. 양도소득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큰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네, 뭐 네. 보통 상속받고 6개월 이내에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 네. 네. 좀 부동산 투자자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이 이제 네. 전 정부에 들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네. 예, 늘었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투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세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투자처를 찾고 투자 물건을 찾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세금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세금에 대한 계산이 없이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 판단해버리면 네네.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가산세 문제도 있지만 네. 네.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네네. 보유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는 그쵸. 세금, 네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게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이런 세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네. 표를 하나 만들어서 네. 내가 예측치에 판매 금액이 있다 그러면 네. 양도소득세와 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네. 계산해 놓고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예, 예.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단 똑같이 적용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세율적인 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일단은 그 재산 취득 시에 네. 부동산 취득 시죠. 네. 세금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네. 추가하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재산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네. 검토를 하는 것이 취득세예요. 네네. 왜냐하면 돈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10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 10억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취득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그 취득세가 잘못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취득세가 3%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반드시 먼저 세금을 고려를 그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나는 3%라고 생각하고 산전데 12%가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쵸. 그래도 더 비싸게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보유세 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네네. 또 매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팔아요. 네네. 하는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쵸. 남는다는 금액을 계산할 때 네. 종합부동산세 낸 건 안 빼줘요. 아. 그러면 손해가 났는데 네네네. 양도소득세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취득 시점에 세금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끝까지 취득 시점부터 네. 판매하는 시점까지 네.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 시점에 네. 반드시 세금은 네.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과거에는 뭐 이렇지는 않았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예. 이제 부동산 법인을 만드시라는 건데 예. 부동산 법인이라는 거는 뭐 네. 뭐가 다른 건가요? 세율.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랑. 네, 세율 차이죠. 네. 세율 차이. 예, 네. 세율이라는 것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네네.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곱하기 퍼센테이지 이렇게 곱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다. 이제 다른 거 빼는 것도 있지만 네네. 쉽게 말해서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네네. 10억에 팔았다. 네네. 그 5억 남은 거잖아요. 네네. 5억에 몇 퍼센트 세금을 내느냐. 네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잖아요 세금에 있어서. 그럼 취득도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네네. 몇 퍼센트의 취득세를 내느냐. 네.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네. 법인은 거의 12%를 취득세를 낸다. 근데 개인은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1%를 내시는 분도 있고 그쵸. 12%를 네. 내시는 분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샀을 때 몇 네. 퍼센트냐 네. 법인으로 샀을 때 몇 퍼센트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계속 보유하는 동안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택은 지금 네. 주택에 대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네. 주택은 뭐 기준시가 1억 이하가 아니면 네. 법인으로 사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고요. 상가나 토지, 나머지 부동산은 네. 법인으로 사시는 게 이 세율 차이에 의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일단 부동산 법인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부동산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걸 먼저 네.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법인의 반대말은 네. 뭐 안 법인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법인의 반대말은 개인이라고 보통 네. 이야기를 상대적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은 뭐냐면 네. 인격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그쵸. 권리 네. 네. 그걸 이제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개인은 태어나면서 인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네. 법인은 어디에서 인격을 부여를 할까요? 법인이니까 법에서 부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데 부여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겠죠. 신청에 의해서 네. 법인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인격이 부여되면 우리 개인은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되듯이 네네. 법인도 그에 상응하는 법인등록 번호가 부여가 돼요. 네네. 그러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개인하고 똑같은 네.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아바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와 주민등록번호는 다른데 네네. 내가 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법인은 부동산 법인도 똑같아요. 그럼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법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화 작가님 자연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살아있는 생물체, 그렇죠. 사람을 말한 거고 예.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서류상으로 뭔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법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는 거고 예.
이 법인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네.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사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세율 체계가 네. 누진세라는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누진이라는 말이 세금에서 생각하면 네. 잘 모르세요. 네. 네. 전기요금에서 누진율 네. 하면 무서운 거다. 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네. 많이 써 많이 나오는. 그렇죠. 더 많이 네. 나오는. 네. 네. 일정 금액까지는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쓰면 문제가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세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이 더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누진세율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나는 월급 받을 때는 세금을 작게 냈는데 그쵸, 그쵸. 월급만큼 동일한 소득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네네. 월급하고 세금이 같으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쵸. 월급에 대한 세금보다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나는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네네. 그런데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그분 이름으로 안 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명의가 필요한 그쵸, 거죠. 그쵸.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한 명한테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와 네. 각자 한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틀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 법인의 이름으로 네. 오피스텔을 샀다 네. 이러면은 네. 엄격하게 내 건 아닌 거죠. 법인 건데 네. 그 법인의 주인이 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 사업자가 네. 이제 임대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임대 사업자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저도 할 수 있고 네. 법인으로 임대사업자에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임대사업자 이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안 했을 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가 그 개인으로 네. 그 임대사업자를 냈다고 하면 네, 네, 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그쵸.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재산 금액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네. 부동산을 샀다. 네.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주는 나지만 네네. 나에게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거나 네. 국민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법인으로 나오겠네요? 법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법인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다. 네네. 그러면 월급에 비례해서 이제 사대보험료가 작동을 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법인에서 번 이익을 네. 그냥 하나도 월급을 수령하지 않아요. 네. 그 이러면 법인은 계속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소득이 쌓일 때는 안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인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법인의 그 쌓인 돈을 예.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는 못 쓰죠. 그럼 이게 어떤 뭐 절차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사업 관련해서 사용하는 돈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돈 딱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업 관련해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뭐 경비 처리도 되기 때문에 세금도 네. 줄어드는 거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사용했다. 네. 그러면 경비 처리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사용한 사람한테 법인은 빌려줬다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빌려줬다? 네,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사업 관련해서 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사업 관련해서 쓰는 돈의 범위가 뭐냐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노트북을 하나 샀다 법인 네. 돈으로 네. 그러면 그 노트북 가지고 법인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경비 처리도 되고 네. 나한테 상환 의무도 없는 거고 자동차를 샀다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사업 관련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네. 상환 의무도 없는 거고 일정 금액은 경비 처리를 또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거죠. 우리 리스 보통 고가의 리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왜 리스를 하냐 물어보시면 네. 내 이름으로 안 잡히잖아 이런 네, 이야기를 그쵸, 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 크게 잡히면 뭐 건강보험료도 네. 문제가 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법인 이름으로 사면 네. 내 이름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법인권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가 이제 소소하게 법인에 대한 장점을 만들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라든지 네. 오피스텔을 법인을 만들어 샀어요. 네. 그 매달 뭐 임대 수입이 50만, 60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수준에서도 법인을 만든 게 유리한가요? 그런데 이제 누진세율 구조를 보셔야 되죠. 내가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네네. 있는 상황 하에서 50만원, 네. 60만원의 소득이 발생을 네. 하면 네. 그 50만원, 60만원에 대한 세금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법인으로 하면 네. 그거는 법인세가 일단 부과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세금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네. 내가 지금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나도 소득이 0이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 법인에 두면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부분에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건가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네. 세금에 대한 율이 10%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요? 천만 원을 벌어도 10%인 1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개인은 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법인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네. 이 누진 세율에 대한 이해가 된다 그러면 네. 훨씬 판단하기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궁금한 게 네.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뭐 내가 등록을 하고 한다면은 네. 아까 말했던 취득세, 네. 그 보유세, 네. 양도소득세 모든 면에서 그냥 유리한 건가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아, 주택은 안 그렇고 뭐 네.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은 유리한 그렇죠. 건가요? 그게 유리할 수 있죠. 취득세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보유세도 네. 비슷할 거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법인이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돼서 그런 건가요? 주택에 대한 규제죠. 그게 없었을 때는 무조건 더 유리했었나요? 네. 사기도 변하고 보유하기도 변하고 판매했을 때 부담도 없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네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주택을 취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개인은 주택을 사면 대출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법인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려면 네.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기 때문에 네. 법인을 만들어서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럼 이 부동산 법인을 네. 그냥 내가 혼자서 네.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혼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네. 공부한다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네. 뭐 그 시간에 네. 더 많은 부동산을 보러 다니겠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만들 때 뭐 자본금이나 돈이 뭐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자본금은 뭐 네.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묶어 놔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돈으로 책상이나 네. 차량이나 네. 뭐 임대 보증금을 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는 데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게 최저액이 있는 건가요? 최저액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원으로도 법인이 나오는데 자 100원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네네. 실질적으로 법인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자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자기업을 인정받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오겠죠. 아 법인에서? 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적자기업이 안 내주려고 네네. 하니까 네네. 그런 걸 감안해서 자본금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그 법인에 넣을 자본금을 할 때는 네.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나요? 약간 있죠. 어떤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인 만들 때 네. 그 등록세라고 약간 있어요. 그 자본금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수수료도 약간 있겠지만 자본금에 비례해서 네.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 아 그럼 보통은 부동산 법인 만드시는 분들은 얼마를 보통 갖고 시작을 하시나요? 대출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는 네. 뭐 천만 원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네. 500만 원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었고 대출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의 자본금 기준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법인을 보면 다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대출 내어주시는 분들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우리가 대출이 네. 편한데 네네. 왜 우리 고객님께서는 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오셨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5천만 원의 그 자본금은 네. 내가 법인명의 통장에 이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법인 만들 때 네. 그 개인 계좌에 네. 법인 주인이 되는 사람의 개인 계좌에 네. 5천만 원을 넣고 잔고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잔고 증명서가 네. 설립 신청서류에 들어가요. 네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보고 네.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의 이동은 없는 거네요? 돈의 이동은 없는데 네. 결국은 사용이 되는 거죠. 법인이 네, 그냥 만들어 놓고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보증금도 아마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오히려 부족하죠. 네.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네네네. 웬만한 건 다 들어가요. 이제 부동산 이제 법인을 이제 보면은 네. 임대업 법인이 있고 매매업 네. 법인이 있잖아요. 예.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임대업 법인도 네. 많이 이 개념이 어려워요. 네. 근데 임대업 법인도 임대료를 받다가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매매업 법인도 임대료를 받다가 판매하잖아요. 그쵸, 예. 결국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네. 판매 시에 네. 상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네. 판매 시에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아파트를 판매를 한다면 네.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어요. 법인이 판매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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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은 안 붙어요. 사업자가 네. 아니면 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네, 그쵸.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사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네네. 부가가치세가 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안 팔려요. 내 물건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안 팔리죠. 예. 그렇죠. 그럼 매도자가 부가가치세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같은 경우는 네네. 주택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이냐 네. 매매업이냐는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판매 시에?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이 임대업을 내가 만약 월세를 받고자 하면은 네. 임대업으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비 같은 게 뭐 도배장판 이런 게 인정되는데 네. 판매업으로 하면 매매업으로 하면 이게 안 되고 이런 건가요? 매매업도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려면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세금 문제는 매매업이나 임대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네.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는 주택 네네네. 여기는 임대업이냐 매매업이냐의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다 임대업을 원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동산 법인 강의를 할 때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는 아파트는 법인에서 안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매매업으로 가니까? 네, 매매 보통 매매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본인들이 또 다른 데서 알고 와서 네. 그래서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자체적으로 좀 많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업을 만들든 매매업을 만들든 네. 중요한 건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아파트를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OW1H 판단법으로 네.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예. 뭔가요? 이게 이제 네. 책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네네. 과연 이제 그 독자들이 네. 예,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이걸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문구를 달면 네. 그 문구에 따라 네. 학습이 될 거니까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법인은 누가 필요한지 OW1H가 유가 원칙이잖아요. 네. 유가 원칙에 입각하여 내가 부동산 법인이 필요한 건지 네.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 네. 어디서 만드느냐 언제 만드냐 뭐 이런 주제를 기준으로 책을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법인을 내가 그냥 뭐 세금상의 절세 목적을 만들었어요. 그럼 네. 어쨌건 나 혼자인 거고 1인 네. 기업인 거잖아요. 네. 잔고지면 해가지고 5천만 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버는 이제 임대 수익이 있다고 해볼게요. 한 달에 네. 50만 원. 예. 그럼 이거를 그냥 내가 급여를 받았어요. 네. 이때는 그러면은 50만 원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건가요? 그렇죠.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네. 그냥 본인의 판단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받아왔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네네. 법인은 경비실회가 되는 거고요. 받으면 어떻게 세금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 내가 거죠? 어떻게 받아오느냐의 문제죠. 근로자로서 받아오느냐 네네. 주인의 입장에서 받아오느냐 근로자로서 받아온다 그러면 네. 근로소득세라는 게 나와요. 월급 네네네.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듯이 똑같이 월급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월급이 아니라 네. 소유주로서 받아오는 걸 배당이라 그래요. 우리 네. 소유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유주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주식을 갖고 있다. 네. 나중에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배당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유주로서 받는 거예요. 이윤에 대해서. 월급을 안 주면 안 준 금액이 다 이윤으로 적립이 될 거잖아요. 네, 네, 네. 회사에서는. 네. 그 이윤에 대해서 내 몫을 달라. 네. 이게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유리한 건가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려요. 예를 들면 누구는 누구와 어떤 게 유리한 나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 네. 그러면 월급으로 받아도 네. 개인 소득세는 굉장히 낮다고 아까 제가 그쵸, 이야기를 그쵸. 잠깐 드렸잖아요. 네, 네. 봉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일정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받아오시는 게 좋다. 네, 네. 그런데 내가 네. 이미 다른 대기업에서 네. 연봉을 1억 이상 받고 있는데 네. 그 돈을 받아와서 네. 쓸 일도 없는데 네. 세금까지 많이 낼 이유는 있는가? 네. 이런 걱정을 하셔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미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면 담아두는 거죠. 그게 이제 과세 이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받아왔을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가 소득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찾아온다 그러면 네. 세금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그럼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찾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법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네네. 그 돈에 대한 처세 방법은 네. 굉장히 많은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네. 뭐 못 벌면 네. 큰 의미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법인에서 자꾸 돈을 벌어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 이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내가 그 법인이 번 돈을 꺼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법인은 어떤 세금을 법인은 판매했을 때 네. 개인은 아파트를 사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세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네. 77% 이렇게 나오잖아요. 혜택은. 그런데 이제 법인은 네.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은 예를 들어서 4억을 해서 네. 3억이 남았다. 네.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법인은 3억이 남았다. 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투자할 때도 훨씬 낫잖아요. 네, 대출을 작게 받아도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아니면 더 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법인을 만드시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법인 카드에 대한 걸 것 같아요. 네. 법인을 만들면 법인 카드는 발급이 자동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네. 발급을 보통 받아요. 네. 은행은 이제 카드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신용도라든지 기업 네. 신용도 평가를 해서 네. 카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 법인 카드 받아가지고 네. 그냥 뭐 밥 먹을 때 결제하고 뭐 살 때 결제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 관련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들하고 밥을 먹었다. 네, 네. 그럼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네.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보러 가기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었다. 네. 그러면 출장비, 뭐 여비교통비라는 네. 걸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세발 자전거를 사줬다. 네, 네. 그럼 경비 처리도 안 되고 네. 나한테 갚아라고 법인에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업 관련해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업 관련해서 네. 쓰는 거 외에 지출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러면은 그 법인 카드로 하면 어쨌든 카드에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 장부 만들 때 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네. 이제 대리인을 선정을 하는 거고 처음에 세무사는 세무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 장부를 만드는 거죠. 장부 만들 때 세발자전거는 사업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표님 이거 갚으세요. 이렇게 세무서에 보고를 한다고요. 네. 장부를 만들어서 네네. 신고하는 걸 보고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표님이 이거는 기름값인데 뭐 어디 가기 위해서 썼다 차량 운행 일지라는 네. 것도 쓰거든요. 네네. 그렇게 쓰면 그거 보고 이제 얘는 사업 관련 금액이기 때문에 경비 인정도 되는 걸로 처리하고 네네. 환수 처리 이런 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경비 처리하는 겁니다. 사업 관련된 게 아니냐. 그럼 식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누구랑 네. 먹은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건데 네네. 밝혀지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뭐 그렇죠. 식사 정도는 그냥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쓰시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표가 나야 되는데 그게 혹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조사가 나왔는데 그 5년 전에 식사한 거 사업 관련인지 아닌지 밝히세요 이러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사업 관리는 다 하고 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활동이 많고 그러면 네. 지출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밝혀내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국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는 네. 일요일 날 대형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하는 건 개인적 경비로 일단 보겠다. 아니면 그 쇼핑한 내역을 사업 관련에 썼는지 안 썼는지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겠죠. 그런데 식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활동이냐 아니면은 개인적 활동이냐 사업 관련 활동이냐는 네.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는 다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만약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네. 5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한 달 50만 원씩 가지고 나오는 거를 네. 내가 굳이 그냥 꺼내지 않고 네. 법인 카드로 그냥 그 네. 50만 원 번 거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네. 뭐 이럴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건 이제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네. 개인으로 오피스텔을 사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법인으로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거기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네.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임대업원 경비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접대비가 나갈 그렇죠. 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전제로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을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래서 웬만하면 납세자 쪽에서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네. 네. 이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인정 못 하겠다. 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오피스텔 계약을 했고 네. 계약 기간은 4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네. 뭐 밥을 먹을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러 갈 것도 아닌데 기름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기름값은 사업 관련해서 쓴 거냐 안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뭐 식사라고 해서 뭐 다 네. 무조건 패스되고 이런 거 아니네요. 상식선에서 판단하셔야 되죠. 아. 그럼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네.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샀어요. 네네. 그러면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소장님들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임장이라는 것도 다니고 네. 그러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네. 그럼 차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관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뭐 대표자가 급여를 2천만 원씩 받아간다 네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큰 네. 기업의 네. 뭐 대표님들이 네. 퇴직금을 30억 뭐 50억 네. 정도 받아간다 네. 그러면 뭐 법적으로는 규정상 받아간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네네. 우리가 보기에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세무사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일단 조사 대상을 선정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동산 하나 있는데 네. 한 달에 지출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인이라는 게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은 네. 뭐 감사 제도도 있고 예. 이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법인 내가 그냥 1인 법인 만들면 이런 건 감사 이런 건 필요 없나요? 1인 법인은 네. 사실 뭐 감사라는 존재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네.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법인은 네. 감사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네. 그런 건 크게 신경 쓸 게 없네요. 그렇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전문가 그룹인 공인회계사한테 이렇게 외부 감사를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분들께서 그 장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제도가 내부 감사든 외부 감사든 꼭 필요한 건데 중소기업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개인이 아닌 부도나 법인으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운 계약서는 뭐 다운 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네.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쵸. 이 그 서로 이익이 이 네. 마주쳤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매도자는 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전제하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는 취득세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쓰는 거고요. 네. 개인도 쓰듯이 법인도 보통 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그 물건의 보유자가 개인이에요. 네. 근데 개인이 이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팔고는 싶은데 네네. 그러면 매수자는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굴 선택을 할까요? 뭐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네. 사람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는 10명 중에서 세금을 가장 작게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네. 그러면 사고 싶은 매수자 중에서 법인이 있다 그러면 네. 법인에서 다운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너 세금을 내가 더 안겠다. 네, 그쵸, 뭐 이렇게 돼버리면 다운 계약서 요인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싸게 사면 취득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어차피 들킬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들키나요? 그렇죠. 이번에 송도에서도 요즘 뭐 그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니까 네. 그 매수자가 다운 계약서를 썼다가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 실거래가 공개되고 하니까 세무서에 자수하고 왔다는 그런 뭐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긴 해요. 그리고 그 매수자 측에서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 1억을 주고 샀는데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피를 안 주고 산 걸로 취득 가격이 잡혀요. 그런데 그게 이제 2억에 발렸어요. 네. 그러면 취득 가격은 서류상으로는 0인 거잖아요. 그렇죠.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율이 80%야. 그럼 1억 6천을 내야 되잖아요. 나는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1억 6천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인이 생기는, 고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서로 이야기할 때는 다들 좋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좋아지질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쁜 네. 결과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인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썼어요. 네네. 그럼 돈은 1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5천만 원 적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5천만 원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 1억은 나갔어요. 네. 근데 계약서는 5천만 원짜리가 들어왔어요. 네. 그 5천만 원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물어보면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자가 쓴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환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런 문제 어때요? 그럼 법인이 이제 오피스텔을 샀는데 네. 이 시세가 3억이에요. 네. 아 근데 아 이제 법인에 두지 않고 내가 갖고 와야겠다. 네. 그래서 법인한테 3억짜리인데 2억에 나한테 팔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은 할 수 있죠. 매매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네. 등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뭐 법인이 곧 나고 네. 내가 법인이가 추후에 문제 발생이라는 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계약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네네. 세금 문제는 네. 말 그대로 금액을 낮췄었지만 네.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관계자끼리의 거래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특수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네네. 세금을 부당하게 네. 감소시킨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당행위에 대한 계산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네네.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네. 시세를 우리가 새로 잡아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다, 그것도. 그럼 만약에 뭐 아 네. 그렇게 특수관계에 걸리니까 네. 아예 법인을 그냥 청산해야겠다. 네. 여기는 각 오피스텔이 뭐 그렇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 법인을 많이 청산했어요. 예.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을 잘못 만드신 분도 있어요. 네네네. 법인세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소득세인데, 네.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1억에 샀는데 5억, 지금 시세가 5억이에요. 네. 안 팔았잖아요. 네, 그쵸. 소득이 발생 안 됐어요. 그쵸, 그쵸. 언제 부과를 하냐면 청산 시점에서 부과를 해요. 아. 우리가 없애는 시점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5억이야. 네. 청산을 해버리면 4억에 대한 세금이 나와요. 아시겠죠? 소득세 아, 나오고 네. 그 소득세 낸 돈을 네. 다시 청산했으니까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또 나옵니다. 아.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네. 그렇게 했다가 문제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를 따로 하는 건가요, 그럼? 하죠. 아.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거래 가격이 뜨잖아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버려요. 아. 특히 아파트 네. 거래하실 때는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네. 그런 거는 떠 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관계자끼리 거래에 있어서. 그 부도나 법인 설립을 가장 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쌀 때 하시면. 쌀 때. 쌀 때 하시면 제일 좋죠. 왜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쌀 때 하시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소득도 벌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네. 재산도 네. 내가 많이 안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네, 네.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동산 쪽이 아니라 네. 이미 나는 한 30년 동안 재산이 많아요. 네. 많은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 사업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개인으로 해버리면 네. 기존 소득하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대한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그쵸, 그쵸. 누진세율이 발동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법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실 때 사업을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해버리면 네. 결국 법인에 있는 재산도 내 거잖아요. 네, 죽었을 때 상속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닌 네.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네.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도 줄고 상속세도 주는 거죠. 태무사님의 설명을 딱 듣고도 네. 부동산 법인 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좀 판대 안 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한 뭐 더 간단한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아버지가 네.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지금 상속세가 걱정이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지금 네. 100억짜리 재산에 대해서 한 달에 돈이 또 계속 들어와요. 네.
그러면 계속 들어온 거에 대한 소득세도 발생할 뿐더러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세금도 많이 그쵸. 발생하는 점점 네. 재산은 쌓이는 거고 네네.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50%씩 나오니까 네네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지금 상담이 진행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재산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금이 80%라고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소득세도 네. 거의 뭐 한 50% 정도 나오고 네. 그럼 100억을 추가로 벌면 네. 지금 100억짜리가 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100억인데 네. 돌아가실 때까지 100억이 더 오를 것 같아. 네. 그럼 추가로 오른 100억은 소득세가 한 50억 나올 거고요. 그쵸, 그쵸. 남은 5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또 50%가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재빠르게 바꾸시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법인이 필요한 거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네. 법인이 늘 필요해요. 근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의 문제는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네. 법인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법인을 이제 만들려다가 보통 이제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네. 법인을 일단은 돈을 벌어요, 만들어서. 네. 그럼 일단 법인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거기다가 이 법인의 돈을 내가 또 꺼내오려면은 네. 여기서 또 소득이 또 부과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더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더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네. 책에 이렇게 담아놓긴 네. 했는데요. 네. 네.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네. 질문을 네. 받아서 네. 그래서 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똑같다는 의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세금을 1억을 내야 되는데 네. 지금 1억을 낼 거냐 네. 1년에 1천만 원씩 10년을 낼 거냐 네. 어떤 게 좋아요? 1년에 1천만 원씩 낸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똑같다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론에 의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물어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지금 1억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천만 원씩 10년 나눠서 내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때는 똑같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1억을 내는 게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쵸, 그쵸. 누진세율이 발동하면 지금 1억이 아니라 2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내가 법인에 있는 돈을 지금 소득이 없을 때 찾아오면 그 돈은 1억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찾아오는 것보다는 네. 두 명이 찾아오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네 명이 찾아오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법인은 1인 법인은 혼자 하는 게 1인 법인인 거고요. 그쵸, 그쵸. 네 명 모여서 하면 네. 이제 가족 법인 보통 이야기가 지금 그럼 네 명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 반, 내년에 반 이러면 또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분산이 되면 될수록 세금은 낮아져요. 네, 그런 이점을 법인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작가님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네.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게 네. 법인을 만듦으로써 누진세를 피하는 거예요, 결국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잘 정리를 하시면 네. 세금을 줄이는 건데 네네. 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진세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일정 소득 미만은 사실 이제 법인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렇죠. 소득을 일단 높이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이 소득이 좀 많아서 이제 좀 뭐 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예. 그때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예. 소득을 분산시킨 효과를 내서 누진세율 피해보자.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아, 정리가 됐습니다. 네. 부동산 법인 설립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법인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모든 세금에 있어서 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네. 지금 뭐 크게 대출도 안 나오고 네네. 그리고 세금도 취득세부터 많고 네. 그다음에 보유세 많고 네. 양도소득세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많기 때문에 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물건별로 취득하기 전에는 네.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그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네. 기회가 되면 누진세율에 대한 뭐 검토나 네. 공부는 좀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금이 얼만큼 넣는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네.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누진세율에 대한 이해가 돼야 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에서 네. 추가로 얼마를 더 벌 거고 그쵸, 그쵸. 그 얼마를 버는 거에 대한 세금이 네.
이 비교가 될 거니까 노진세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좀 얼마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법인을 검토해야 되나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다. 네. 그러면 네.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네. 개인으로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 대기업이랑 5천, 6천 이 정도 수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세율이 보통 보면 그 세율을 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번 돈에서 경비 빼고 네네네.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 네네. 공제, 자녀 공제 이렇게 다 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8,800이 넘어가면 세금이 한 40% 정도 나와요. 그럼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네. 뭐 건강보험료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네. 한 50% 이상 세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걸 고민 안 하시고 네. 그냥 덜컥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 반영 안 하고 수익률을 잡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네. 다른 소득이 누진세율이 발동해버리면 돈을 버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금 50% 내고 그렇죠. 추가로 나가는 거 또 내고 네, 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이 적자예요. 예. 그래서 내가 소득을 벌잖아요. 예. 근데 이걸 여기에 투입된 것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개인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근데 앞으로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네. 과거에 적자 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금. 아 몇 년 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뭐 10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계속적으로 늘려주고 그 기간을 아, 경기가 좋아버리면 줄여주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은 10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고요. 그 개인은 양도소득세는 그의 달력이 넘어가 버리면 네네, 그쵸.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개인도 사업자 등록을 내면 네. 이게 이제 공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 이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